그때 사고로 제 인생이 꼬였나요? 중학교 시절 오토바이 뺑소니로 부딪혔던 사고. 이 사고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뿌리채 흔들렸다. 그녀의 인생은 도대체 왜 꼬였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인태 행운성공TV입니다. 관상학에서 하늘의 복이라는 이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마와 사연이 있었던 한 아가씨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행운을 주는 이마와 아군을 상징하는 이마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관상에서 이마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유명인들의 이마도 알아보겠습니다. 1부와 2부 놓치지 마시고 동양철학의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로 행운성공TV의 최신 정보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본 방송 들어갑니다. 어느 날 왔던 30대 후반 아가씨는 체경이나 눈매, 코나 귓볼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단발머리면서 앞머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눌러보실래요? 이마에 관상 좀 보시게요. 라고 해서 이마를 보았더니 이마의 왼쪽 부분에 큰 흉이 있었는데 진한 화장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흉은 언제 생기셨나요? 라고 물어보니 중학교 때 오토바이와 충돌로 생긴 흉입니다. 혹시 그때 오토바이 사고 말고 집안의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병고가 생기셨나요? 네, 그때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지병이 도져서 지금까지 누워 계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고로 제 인생이 꼬였나요? 이마의 왼쪽 부분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학업의 완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 자리로도 봅니다. 그녀는 40이 다 된 나이지만 지금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마의 왼쪽 자리에 흉이 있다고 해서 이 여성처럼 모든 것이 안 좋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사주에도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과 남편을 상징하는 관성이 뿌리가 약했고 대운의 흐름 또한 안 좋았습니다. 관상은 운의 흐름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기운의 상징입니다. 사람 이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군으로 작용하는 이마는 이마의 양옆이 푹 꺼진 이마, 이마의 가운데 부분이 꺼진 이마, 이마의 흉이 선명하게 있는 이마, 이마에 잔털이 많고 점이 있는 이마를 안 좋게 봅니다. 기운으로 작용하는 이마는 M자형 이마, 흉이나 점이 없는 깨끗한 이마, 넓은 이마 등이 있습니다. 이마의 모양은 간을 엎어놓은 듯 둥그스름하고 관자놀이 부분부터 도톰하게 살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둥근 모양새가 가장 상격으로 봅니다. 둥글다고 해도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마는 안 좋게 보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마를 만든다고 큰 돈을 주고 이마에 지방을 넣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다음 시간 2부에서는 하늘의 복인 이마의 여러 형태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유명인들의 이마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행운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행운성공TV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